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가곡은 90년대 H2라는 만화를 보고 영감을 얻고 오마주 했던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곡입니다. 소소하게 알려져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곡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희 레슨할 때 실제적으로 이 곡을 많이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강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노래의 코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코드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 노래의 키는 원키가 B키예요. B키 진행으로 진행을 하면 코드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4번 프렛의 카퍼를 끼고 G키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으로 A코드. 다음으로 A7. 다음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C 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E 마이너. 코드 총 6가지 나오네요. 코드 잘 보시고 하나하나 잡아보신 이후에 리듬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리듬을 먼저 설명드리고 노래 순서에 맞춰서 연주를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이 될 때 기본적으로는 이 16 곡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한 박자를 네 개로 쪼개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1, 2, 3, 4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분음표 연주한다 할지라도 손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헛손질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A파트와 B파트 진행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 A파트 진행에서 G코드부터 4분음표 4개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연주가 되어지는 포인트는 뒷부분에서 기타 스트로크가 좀 이렇게 잘게 쪼개지는데요. 피아노 건반 위주로 노래가 처음에는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피아노 건반을 리듬에 맞춰서 어레인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내 마디에 G코드 잡고 요 솔, 실제 음은 B인데요. 반음 떨어진 F샵이 한번 얼터드 베이스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마디 네 번째 박자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4분음표 진행이네요. 3 첫째 줄에 예, A7하고 그 다음 겨우 160이 됐으면 제 오른손을 보시면 계속 멈추지 않고 이렇게 박자를 카운트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3, 4 2, 3, 4 1, 2, 3 네 번째 박자에서 F샵 베이스 한번 나오면 됩니다. 다음 진행 B파트 진행인데요. 앞에 4분음표 진행에서 이제 리듬을 좀 잘게 쪼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8분음표 진행이기 때문에 1 and 2 and 3 and 4 and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드럼 그 섹션 부위를 카피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1 2 3 4 예, 이런 리듬이 한번 나옵니다.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B파트 3 4 진행은 C 파트 진행인데요. 리듬이 조금 더 잘게 쪼개져요. 그래서 1 2 3 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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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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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때도 헛손질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한 다음에 다운 업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거거든요. 박자 잘 타시면서 따라와 보세요. C 파트 후렴구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C 4
호흡표 들어가서 A파트 8마디 진행을 해요. 다시 4분음표 진행이니까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B파트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C에서 C마이너 갔던 진행에서요. 2분음표가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B파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3, 4. 8분음표 진행이 그거예요. 나쁘진 않았어. 베이스 다음 A로 가고 여기서 2분음표 스테이 한번 하는 거예요. 1이 에나 2이 에나 3이 에나 4이 에나 1.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다시 C파트 진행을 하는데요. 인터로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마디에서 리듬을 좀 더 잘게 쪼개주는 부분이 한번 나와요. 1, 2, 3, 4.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파트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3, 4 A 1, 2, 3, 4 1, 2, 3, 4 1, 2, 3. 미안해 너의 손을 잡고 걸을 때에도 떠올랐었어. 진행되어지는 포인트는 인터로드 8마디 진행인데요. 뭐 앞에 C파트와 동일해요. 마지막 F샵 베이스 한번 나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로드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그 다음 A7이죠. C가고 진행은 다시 B파트 반복을 해요.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이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크레센도가 있는 것만 기억하세요. 크레센도라는 건 점점 커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를 잡고 8분음표 8개인데요. 이러면서 점점 빌드업을 시키냐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B파트 45음마디부터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크레센도. 자, C파트 연결해 볼게요. 네, 볼륨 값이 커진 상태로 계속 그 볼륨 값을 유지하시면 돼요. 네, 여기는 이쪽이에요. 1, 2, 3, 4. 자, 마지막 인터루드 16마디 진행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것도 비슷한 패턴의 진행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고요. 리듬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3, 4. 자, A로 가죠. 이제 매조지 하는 거예요. 살짝 몰아가는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어요. 자, 다시 한번 크레센도. 1, 2, 3.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다시 C파트로 8마디 반복을 한 이후에
마지막 아웃트로 8마디가 나옵니다. 아웃트로 8마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뭐 진행이 어렵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델리 스파이스 고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코드 그리고 리듬,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요. 먼저 리듬을 잘게 쪼개는 연습을 충실히 한 이후에 그 다음 코드 연습, 내가 원하는 박스 타임에 코드가 들어오시게 연습을 하고 진행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일정하게 연주한 이후에 노래에 맞춰서 연주를 해보려고 노력해보시면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